저한테 술 먹고 한번 고백을 했거든요. 뭐야? 아니 무슨 본인은 방송? 본인은 체위를 안 바꾼대요. 왜? 한 자세만. 대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분위기. 하면서. 여성분들한테 그 최대한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가슴에다도 대화하고. 이제 막 그 부인들한테 대화를 하면서 여자는 너무 싫은 것 같은데? 한번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면 잔잔한 노래라든가 나를 봐 이야 이야 하면서 자 오윤아 씨 네? 화장이 점점 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분도 오신다고 해가지고 신경 썼어? 마스카라 했지. 너도 하던데? 너도 하더마. 외간 남자 만나면 반갑지. 무조건 해줘야죠. 아니 그러면 우리 윤혜 씨는 네. 오늘 나오시는 분들이 누군지 대본을 봤다는 겁니까? 안 봤지. 하지만 이름만 보면 알잖아. 남자라는 거 성별 정도도 제가 구분 가능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튜브계의 좀 고인물이라고 할 수 네. 있다면 이분들은 떠오르는 신성입니다. 유튜브계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지만 네. 오늘 남성 두 분 모십니다. 최성민 씨 그리고 남우현 씨 오셨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유튜브 청문회. 예. 아 예, 인사 안 해요?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해. 마음이 좀 급했어요. 네. 예.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계의 보급형 유재석 최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바로 비웃기 가죠 옆에서. 영광입니다. 아, 그 보급형 유재석 옆에 붙어 있는 예, 개그맨 남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B급 청문회 뭔지 알지? 너 나갔잖아. 오! 유일하게 알고 있네. 보진 않았지만 너가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지. 네. 아 참고로 두 분에게 좀 알려드리자면 이분은 약간 시사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으셔서 예능형 유튜브는 많이 안 보시는 분입니다. 네. 아 저는 오정 TV를 자주 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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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주 잘 알고 있고 네. 네. 남편분도 알고 있고 저희 남편이요? 예. 어디서 뭐 하고 있죠 지금? 아니요 아니 내 남편 내 남편 네. 아니요 여기 내 남편 도균 씨 아니에요 도균 씨? 오 도근 예. 아, 도근이에요? 아, 잘못 정보를 제가 알고 있군요. 아까 형 차 타고 오면서 급하게 한 편 봤잖아. 아 권태기 편 보셨구나. 급하게 한 편을 보더라고. 아 우리 남편 출연하면 안 되겠어. 아주 네. 위험하네. 시사 쪽에 또 빠삭하시고 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시사 정치 이런 거 아니라고요. 성향은 어느 쪽이에요? 어떤 성향이에요? 예, 여기 좌우. 아, 저는 성향은 여성 상의를 좋아합니다. 네. 여성 상의 좋아한대요. 네네. 리액션 해주셔야죠. 전혀 궁금하지 않았어요. 아, 이게 두 분이선 친하시잖아요. 네, 친하죠. 저희 그 B급 청문회 네. 민현 씨가 도와줬지만 네. 10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근데 그걸 안 보셨어요? 와, 진짜요. 네. 오늘 볼게요. 네. 아, 원래 그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는군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오늘 무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줘. 100만. 두 분 덕분에 네. 저희도 한 50만 정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한 5만 봅니다. 이 사람들 너무하네. 그때 이제 워낙 B급 청문회는 지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프로그램이고 막 떠오르는 프로그램이라 네, 네 제가 또 수혜를 입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두 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우리 사정이 분들을 위해서 최성민 씨부터 네. 프로필을 그래도 잠깐이라도 읽어보죠. SBS에서 급하게 떼었죠. 네. 뭐 그렇게 됐겠죠. 너넨 아니었니? 나무위키보다 조금 몇 개 빠졌어요. 아 그래요? 아, 넣고 싶은 거 있으면 넣어주세요. 네, 그래요. 넣고 싶은 거 있으면 넣어주세요. 일단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자 우리 최성민 씨 같은 경우에는 SBS 8기 공채. 아 8기죠. 그러면 이제 공채라 함은 다른 또 유명인들 많을 거 아니에요. 누구랑 네. 같이 동기였죠? 지금 8기가 싹 사라지고. 아 그래요? 본인이 가장 유명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나마 그래요? 또 정주리. 정주리 씨. 아, 정주리가 8기. 저는 이게 너무 인상 깊어요. 코미디 빅리그 최다 우승자. 아 오. 예. 최다 우승했죠. 우와. 한 12년 동안 했는데 코빅을. 12년. 누적 상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아 그때 제가 막 기록해놓은 게 있었는데 한 14억 정도 됐을 거예요. 그걸 받았어요? 14억인데 실제 수령액은 이제 멤버들이랑 나누니까 네. 뭐 한 4억 정도는 제가 받지 않았나 싶어요. 대박이다. 그러면은 그 멤버들과 나눌 때 다 똑같이 n분의 1이에요? 아니면 뭐 기여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이제 똑같이 나누고 네. 작가까지도 이제 똑같이 나누죠. 아~ 진짜 작가들까지. 하긴 작가가 중요할 것 같아. 네. 그치, 그치. 4억 그거 어디다 썼어요? 근데 12년 동안 4억이니까 뭐 그래. 따지고 보면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저 5년 활동하고 70만 원 받았는데. 그래요? 가수 활동할 때. 가수를 했어요?
확실히 안 보네 우리 거 급하게 아, 보고 왔네. 그때는 막 방송국 나갈 때 돈을 줘야 나가고 네. 막 이러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비 또 제 눈, 코 뭐 이런 것들에 투자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병원 다녀왔잖아요. 네. 아, 눈, 코를 갑자기 커밍아웃을 그러다 보니까 너한테 정산된 금액이 70만 원이다. 아.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듣기 좀 어려워요. 아무 데서 노래 안 하거든요. 아. 음원으로 들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맛이 갔어요 이제? 많이 갔거든요. 네, 어떻게 내가 해드릴까? 아 진짜 아주 잠깐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다시 널 사랑하다가 어? 알아? 들어봤어요? 아유 몰라. 지금 이제 안 하시죠? 아, 지금 안 해야죠. 지금은 다행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희 방송 한번 나와주셔가지고 아, 네. 홍보하시면 B급 청문회 네. 뭐를 홍보할까요? 가수 홍보 가수 안 한다고 이제 그러니까 안 하는 걸로 아. 나 이제 안 한다 아, 안 하는 걸로 정격 발표 네. 청문회니까 이제 나한테 더 이상 가수라고 하지 마라. 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마 더 많을 네. 텐데 네. 그러면 오윤혜 씨랑 같이 누구를 붙일 거예요? 뭐 당신이지 누구 단짝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네, 네, 같이 네. 나와야죠. 자 그리고 우리 최성빈 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셨어. 네. 유부남이야. 유부남이죠. 결혼에 대해 명언을 하시더라고. 어 그래요? 뭐라고 하셨냐면 네. 어떨 때 결혼을 해야 되냐. 아내나 여자친구가 삐져 있을 때 그냥 내가 아, 미안해. 자기 미안해 여보 미안해 이 정도 말할 수 있을 때 결혼하면 된다. 여자 조금 삐져 있어요. 화난 것 같으면 내가 잘못이 없어도 어 미안해라고 할 정도가 되면 결혼을 하라고요. 그런 얘기를 좀 했죠. 예. 그 정도 그릇이 딱 돼야지. 이거 쇼츠로 보셨죠? 아니요. 어디 그 영상으로? 어. 그 댓글도 보셨어요? 아, 댓글 왜요? 어, 댓글이 지금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네가 그러니까 어? 남자들이 욕을 먹는 거다부터 해가지고 댓글이 뭐 그러니까 제 뜻은 그만큼 배려를 좀 해라라는 맞아요. 뜻으로 얘기한 건데. 네. 그럼 아내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한번 미안해하면. 아, 또 미안해를 해야 되잖아요. 다음에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요? 그럼 싸움을 하자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 건드리지 말라는 거지. 선전포고를 하는 거지. 미안해하면 끝날 일인데 아니, 근데... 미안해를 안 하니까 더 싸움이 되는 거네. 아니지. 남자들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 예를 들어. 뭐 잘못한 거 아는데 일단 이제 여자 입장에서 여자가 그냥 알아도 그래 넘어가면은 내가 오히려 더 미안해서 그런 행동을 안 해. 근데 꼭 여자 입장에서 미안해 들어야겠어. 듣고 싶어. 그러니까 으이씨 오케이 내가 더 미안한 짓 해줄게 내가 아 뭐야 아, 약간 정민기가 이래 내가 더 미안한 짓 해줄게 괜히 그래 너 듣고 싶어 오케이 내가 더 크게 그게 더. 어떻게 미안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왜 그러는 거예요? 여자 그 있잖아요 그 남자는 약간 그 약간 아 본인 스스로 깨닫길 심리가. 원하는구나 네. 아 근데 여성분들도 살짝 그거를 좀 인정을 해줄 때는 해줘야 돼요. 왜냐면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남편이랑 잠자리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만족을 못 시켜주고 미안해야지 근데 예를 들면 아니지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비유 좋다 비유 좋아 미안해를 하면 자존심이 상하잖아. 잠자리에서 자주 미안해 하시나 봐요? 예? 아. 너무 미안하죠. 너무 힘들게 하니까 내가 아, 너무 아프게 해서 어, 한 명은 죽어야 되거든. 뭐 한 명은 뭐 곡소리가 납니다. 아 그럼 형 미안해는 반대의 미안해구나. 그쵸. 아, 오늘 너무, 오늘 야, 너무 좋았지 미안해 어, 미안해 아, 더 이상 어떻게 좋니 미안해 너 피곤하게 해서 미안해. 우리 호연 씨는 다른 의미로 미안하신가 봐요? 눈이 이분은 동공이 아니 흰자가 엄청 많이 보이시네. 근데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아 나옵니까? 건강 코딩 나와줘야죠. 아,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남성분들 잠자리에서 미안해 아 여보 미안해 이런 말 하기 싫으시죠? 그냥 그럼 미리 드세요. 드시면 돼요. 데이샷 나이트샷 나눠져 있는데 데이샷에는 네. 아르기닌 흑마늘 타올이 아침에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 네. 그리고 활력이 막 살아나 일 진짜 잘할 수 있습니다. 방송이 막 멘트 술술 나옵니다. 나성이 편안하면 또 일도 더 잘 되겠죠? 그치. 또 나이트샷은 블랙마카 밀크시스 힘과 여러분의 지속력 또 빨리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위해서 딱딱 나눠져서 담겨져 있습니다. 야, 제가 먹으면은 그 와이프는 다음날 못 걸을 텐데요. 무슨 아, 괜찮을까 모르고 있네요. 확인을 못하니까 이거는 무슨 근데 관상학적으로는 어 느낌 오지 근데 솔직히 둘 중에 약하진 않는데 막 못 걸을 정도는 아닌데 네. 야 결혼 전에 만났으면 난리 났다. 민현 씨가 저희 그 방송에서 명언을 남겼죠. 뭐요? 어 자기는 대가리 큰 사람이 좋다고. 어, 네. 대물 대물. 네. 아 근데 그 대가리가 뭐 이 대가리인지 아, 다른 곳인지 성민이 형 얘기했어요. 어, 둘 다 큰 걸 좋아하거든요. 자기 대가리 크다고.
어, 그 이후로 전화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방송에서 MSG를 치는데 왜 사실을 얘기하냐고. 아, 진짜로, 저 진짜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아니, 대가리는 작으시더라도 우리 스트롱 잡스로 하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고. 근데 죄송한데 어떤 방송이에요? 우리 예능 방송입니다. 아, 예능이에요? 솔직히. 스트롱 잡스가 대가리도 키워줘요? 아, 작더라도 힘과 지속력을 준다는 거죠. 아하, 그래요. 자, 여러분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10-5689-8330. 한 달 드셔보시고 효과 없다. 네. 하지만 100% 환불까지 해드리니까 네. 한번 드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그 인사하고 네. 내 소개를 했는데 바로 저 광고가 나오는 게 너무 어울려가지고. 남호연 씨는 아직 그 뭐 정보를 안 했어요. 대가리 키우실 동안 우리는 네. 많이 웨이브 케어로 우리는 또 단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남성분들만 노력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아, 이거 뭐예요? 뭐 쪼여지는 거예요? 아, 어, 기가 막히게 이건 케겔 운동을 아, 케겔. 도와주는 네. 자동으로 네, 한 30분만 앉아 계시면은 네. 10분이면 돼요. 아, 맞아, 그러니까 하루에 맞아. 최대 한 아, 직접 앉으세요? 왜냐면 틈틈이 단련을 해야지. 이제 이렇게 앉아있으면 단련 되거든요. 명기로 거듭날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이게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같이 써요. 아, 거기가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아, 빨리 가겠군요. 아, 맞아요. 이야, 엄청납니다. 전립선 건강에도 네.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부부끼리, 연인끼리 같이 사용하셔도 된다. 솔직히 케겔 운동 하루에 한두 번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그냥 앉아만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많은 그쪽의 근육들의 강화를 할 수 있어요. 웨이브 케어. 웨이브 케어. 너무 좋다. 관심 좀 가시죠. 여기 앉으실래요? 아니, 제가 여기가 지름길이 생기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남호연님 네. 소개 좀. 아, 이제 저예요. 너무 궁금해요. 드디어 네. 남호연 씨는 저랑 친구입니다. 85년 아, 동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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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차싸로 2005년에 데뷔를 하셨고. 네. SBS 코미디 대상 실험 정신상을 2006년에 타셨고. 네. 2013년에는 우수상을 또 연예대상에서 와. 타셨는데 네. 이 실험 정신상은 뭐예요? 말하면 이제 아이디어상. 아~ 네, 그때 당시 이제 같이 했던 코너가 네. 왜 웃으시죠? 아니요. 저도 좀 웃긴 게 갑자기 지름을 넓혀지고 대가리 얘기하다가 별로 궁금하지도 않잖아요. 그냥 아니, 아이디어상이에요. 아이디어상. 아니 실험 정신상 하니까 관상이 약간 과학자 관상이야. 네. 오, 하얀색 그래. 가운 네. 같은 거 입고 막 하면 오. 어울릴 것 같아. 아, 그때 당시 이제 개그 중에 약간 그 이용진 씨, 이진호 씨랑 같이 했던 네. 그때 당시에는 좀 획기적인 코너 언행일치라고. 네. 언행일치가 획기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코너였는데 아~ 그때 당시 개그 트렌드상 어, 못 보던 그림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 유행 한번 보여주세요. 그. 그래 뭔지 네, 오랜만에. 후후. 아, 이거 그때 당시에는 인기가 많았어요. 이걸 하면은 실험 정신상을 받는다고요? 아, 그러니까 이런 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몸 따로 행동 따로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을 예를 들어 뿌린 다음에 물을 뿌려. 어, 물을 뿌려. 차. 그 다음에 이쁘구나. 이런 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 상을 받았다는 거죠. 어쨌든 아 알겠습니다. 2006년도니까. 그러니까 뭐 줄 거 없어서 준 거지. 어, 열심히 하는 상 이름이 의미에서. 실험 정신 상신상이 뭐야? 막 노래 부르면 입 틀어 막은 다음에 으 고만 고만. 앵콜, 앵콜, 아~ 앵콜 이러면서 이제 에. 재밌었겠네. 그냥 넘어가요. 안 궁금하면. 네, 남우현님 소개 잘 들었습니다. 아, 실험 정신상이 끝이에요. 그리고 어, 상도 많이 받으시고. 아, 근데 저 네. 진짜 궁금해서 제가 그 개그맨 분들을 잘 몰라서 그런 네. 어떤 그분들만의 생리나 이런 것들을 네.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고. 뭔가 내가 이제 유명인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워낙 좀 쉽지 않으니까 네.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무명 시절을 두 분은 그럼 얼마나 겪으셨던 거예요? 무명이 거의 없... 최종희 씨는? 아, 저도 무명이 없어요. 저는 졸업하자마자 3, 4개월 만에 그 데뷔를 하게 돼가지고 무명은 없는데 이제 그 말씀대로 그 수입이 일정치가 그쵸. 않죠. 네. 이제 뭐냐면 그 예전에 우차싸 출연료가 20만 원이었어요. 그럼 한번 가서 몇 시간 촬영해요? 오랫동안 하잖아요. 하루 종일 하죠. 하루 종일 하는데 그게 이제 검사 맡아야 되죠. 네. 회의해야 되죠. 대학로 가서 공연해야 되죠. 근데 20만 원. 그러면 한 달로 따지면은 2, 4, 8. 80이네? 네, 100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돈 버는 게 아니라 약간 인지도 쌓고 그쵸, 알리려고 나가신 거죠. 그거 하고 나서 이제 행사 다니고. 실력 키우고. 그런 걸로 이제 그때 당시 뭐 출연료는 연연하지 않았던 그치, 것 같아요. 그치. 나도 뮤직뱅크 15만 원 받았어. 나가는데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어, 남는 장사네. 아니. 그러니까 제작진 입장에서는. 그치. 아니, 뮤직뱅크를 나갔다는 게 충격인데? 여보세요. 아, 나 진짜 또 열받네. 아니, 확실히 말씀해. 뮤직뱅크에서 가요토텐이에요. 가요토텐 아니에요. 아, 솔직히 말씀하세요. 손범수 씨 시절이에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뮤직뱅크가 확실해요? 지금 나 누구랑 헷갈려요? 네? 나 누구랑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요. 모두 웬만한 음악 프로는 다 나갔어요. 하지만 10년을 활동했지만 무명이었다. 아무도 모르게 끝났다. 네. 아, 지금 알리면 되죠. 아, 네. 노력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 출연료를 신경을 잘 안 써요. 맞아. 근데 여기 지금 얼마 줘요, 저희 출연료? 너네랑 똑같이 줄게. 이제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아, 네. 이제는 좀 신경을 쓰더라고요. 저는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안 받겠습니다. 저기 출연료에 오케이. 대해서 두 분이 하실 말씀이 없으신데요? 아, 제가 얘기하잖아요. 안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아, 전 얘기할게요. 전 얘기할게요. 성민이 형. 그 출연료 저한테 주세요. 아, 더블로. 야, 이 새끼야. 아, 그러면은 부수입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행사? 행사가 많죠, 저희는. 여기 성민이 형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방송보다 네. 방송 인지를 좀 쌓고 네. 웬만한 방송 PD님들보다 더 벌었어요. 왜? 뭘로? 왜냐면 그전부터 성민이 형이 그 출신이 대전인데 이건 개그맨들 사이에서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네, 콧구멍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최성호 대전에서 원래 개그맨 하기 전에 네. 이 레크레이션이나 행사로 아~ 이미 정평이 나 있었어요. 최성민 하면은 이 행사를 잘한다, 진행을.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었죠. 저도 대전의 유흥업소나 뭐 아 유흥업 죄송합니다. 많아요, 많아요. 나이트. 유성훈처럼. 밤무대. 이런 네. 거를 거의 꽉 잡고 있어서. 그러니까 대구에 제동이 형님이 있었다면 대전엔 제가 있었죠. 저 궁금한데 그런데 진짜 많이 받으면 얼마 받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개그맨 아니었을 때. 아니었을 때 회당 80. 한 시간? 되게 큰 돈이다. 30분? 오, 한 타임. 땅이다. 그러면 하루에 몇 개씩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20년 전에는 그렇게 80만 원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받고 저는 또 지역에서 20살 때 라디오 DJ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리포터 하면서 네, 네. 밤에는 DJ? 업소에서 하고 아, 네. 그 주말에는 행사 다니고. 와, 그래서 저는 개그맨 할 때보다 그때가 돈을 좀 더 많이 벌었어요. 그건 왜 빼? 손님들한테 팁도 받고 이러고. 내가 웨이터가 아니었다고 몇 번을 아니 부수입이니까 너무 혹시 잘하니까 혹시 대가리가 커서 받았나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정식으로 예. 호빠가 아니고요. 저는 정식으로 마이크를 잡고 네. 이성욱 씨 나와서 여기 들어보니까 막 현금으로 막 맞아 받아가고 옛날에는 그 노란 봉투에다 그냥 봉투로 주고 그랬죠. 아, 네. 그럼 뭐 세금도 안 냈겠네요. 이게 훅 들어온 거잖아. 이게 잔펀치가 아니고 훅 들어온 거죠, 형한테. 세금 예민합니다. 아니, 거기서도 이제 3.3% 떼고 주죠. 아, 그렇구나. 네, 왜냐면 그 업체에서 하는 거니까. 잘 넘어갔다. 모범 납세자예요. 예, 모범 납세자인데 네. 이번에도 성실 신고자였어요. 아, 좋습니다. 예. 그래갖고 18주팔 했잖아. 아유, 씨. 우리 5월 다들 힘들게 넘겼습니다. 네. 자, 그럼 남호연 씨 같은 경우에는 부수입으로 어떤 거를 많이 하셨어요? 아, 지금 환급 받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최성민 씨 출연료 네. 남호연 씨한테 보냅니다. 아, 네. 티켓을 팔았어요. 무슨 티켓? 강제로 판 거 아니죠? 아니죠. 그때 당시 저희 우차사 티켓, 네. 공연 티켓을 저희가 이제 방송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막 팔았는데 그때 당시에 한 35,000원이었어요. 인기가 너무 많아갖고 파는 만큼 7,000원씩 떨어졌는데 그때 제가 방송이 나오니까 한 주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대학로 이제 패스트푸드점 거기서 네. 이제 KFC 네. 네. 아 말해도 되는 거구나. 네, 그럼요. KFC 맥도날드 앞에서 네. 막 파놨는데 방송 한 주 나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고 저한테만 이제 몰려가지고 몰려간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 뭐 20살이니까 어린 나이에 너무 감사하죠. 알아보는 것도 둘째 치고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출연료보다 더 많이 받을 때도 있고. 예. 그러면 한 100장만 팔아도 아,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소극장 규모가 100석 가까이가 뭐 안 되는 규모라서 그래도 그때 당시는 그게 이제 조금 예, 도움이 되죠, 주말에. 아니, 그러면은 두 분이 그러면은 각자의 영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인연이 어떻게 접점이 어떻게 있어서 같이 아, 데뷔 시기가 약간 비슷해요. 비슷해요. 정말 좀 빠르긴 한데. 예. 그래서 그때부터 좀 친해져가지고 아 처음부터? 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다른 개그맨들한테 성민이 형이 네. 일을 많이 줬어요. 뭐 대학교 축제라든지 행사를 뭐 좀 많이 줬죠. 행사 뭐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성민이 형이 줘가지고 그리고 몇 프로 먹었어요? 저는 전혀 하늘의 맹세코 10원도 안 남겼어요. 그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아 정말요? 일 주고 나서 야 내가 잡아줬으니까 뭐 내가 몇 프로 나 이거 하고 이거 내가 가질게 내가 이걸 제일 싫어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있어요. 아니 우리 그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하는 네. 언니들 중에서도 가끔 후배들한테 일이나 행사 같은 거 주고 나 10%씩 먹을게 하는 언니들이 있거든요. 아 너무 싫어요. 진짜? 오히려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면허 어린 나이니까 차도 없을 뿐더러 면허도 없을 뭐 지금은 있어? 지금 면허 있잖아. 면허 차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면허 있는데 그때 아, 그래서 당시 같이 오셨군요. 그때 당시에 성민이 형이 맨날 내 차를 타고 다녀요.
이 새끼 짐이 다 맞았네. 그러면서 자기 차량을 운전해주면서까지도 로드맨처럼? 예. 진짜요? 네, 다 해줬죠. 아, 그러면서 이제 같이 또 연이 됐죠. 어. 예. 아, 잘하는 친구예요? 잘 챙겨줬어요. 근데 잘하는 친구인데 우차사가 없어지면서 조금 힘들어할 때 이제 제가 코빅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또 열심히 하다가 그렇죠. 코빅이 없어지면서 이제 또 이제 유튜브도 같이 하게 되고 흐름이 나 때문에 없어진 것처럼 그런 게 부럽더라고요. 뭔가 개그맨들은 팀플레이고 맞아. 되게 으쌰으쌰 뭔가 서로가 끌어주고 짤 때도 같이 하고 얘가 독보여야 내가 웃기는 거잖아요. 그치? 약간 그러니까 티키타카가 서로 맞아야 되니까 팀플이 되게 그거를 부러워. 성민이 형이 잘해요. 왜냐면 뭐 성민이 형이 이제 호가 프로 받침너라고 이제 항상 얘기를 하지만 맞아. 앞에 수식어가 프로 받침너라고 하지만 축구로 비교하자면 쉽게 공격수가 있으면 손흥민 선수가 암만 잘해도 누가 패스를 안 해주면 골을 못 놓잖아요. 골 많이 넣으신 분이 똑같은 거예요. 암만 자기가 웃기다고 해도 이렇게 받쳐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패스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골을 못 넣듯이 이게 있어야 돼요. 성민이 형 같은 롤 포지션이 보면은 있잖아요. 남호현 씨가 약간 공격수 느낌이고 우리 최성민 씨가 딱 수비수 맞아요. 미드필더. 미드필더 그래서 그러면 그게 계기가 돼서 두 분이 좀 친하게 지내셨고 그리고서 유튜브는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삐급 창문에는 유튜브는 이제 그거죠. 이제 코빅을 하다가 네. 그 녹화 끝나고 술을 한잔 먹다가 네. 서로 이제 신세 한탄을 좀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섭외가 안 되냐? 다른 이제 친구들은 다 예능에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우리는 왜 예능을 지금 못 하고 있냐? 우리가 뭐 죄진 것도 없는데. 그러다가 야 그냥 이럴 바에는 우리 하나 만들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B급 청문회라는 것도 네. 그 컨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잘 나가는 분들은 잘 안 불러요. 그래서 네. 아 그래서 나간 거냐? 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들어보세요. 네. 제아의 숨은 고수들. 정말 잘하는데 아직 그 빛을 못 본 분들. 맞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여 씨랑 문선 씨랑 그 다현 씨는 제가 픽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 보다가 너무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제작진들한테 야, 이 세 분이 너무 웃긴데. 이미 그 사람도 유명하지 않아요? 세 명 다 유다현, 송문선, 정민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 분야에서는 유명한데 다른 쪽에서 방송 쪽으로 이제 몰고 나가고 싶은데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섭외를 하거든요. 그러기에는 요즘 섭외력이 엄청 좋으시던데? 저희가 다 전화하고. 부탁하고. 그럴 네. 수밖에 없어요. 요새는 또 감사하게 처음에는 약간 좀 꺼려 하다가 왜냐면은 B급 청문회라는 것 때문에 내가 B급인가? 아닌데. 진짜? 근데 정말 오해하시는 게 저희는 그 예를 들어 유튜브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중파에서는 쉽게 술자리에서 막 이렇게 해도 말 못할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한 B급 감성. B급 감성 그대로 유튜브가 그렇죠 네, 편하게 해서 그런 컨셉이어서 얘기를 한 거지 그리고 요새 많이 바뀌었잖아요 형이 명언을 했잖아요 B가 그 B급의 B가 아니고 베스트 네, 그래서 베스트 B급 청문회가 네. 이제 베스트의 B다 네, 그냥 포장을 한번 해봤어요 취재가 되게 좋다 요새는 처음에는 좀 꺼려 하시다가 요새는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는 섭외가 좀 편해요 전화 드리면 오 제가 나가도 돼요 이렇게 네.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감사하죠 네. 왜냐면 이제 약간 저희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저희도 게스트분들 모셔서 토크를 하는 쇼가 기본 툴이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게 게스트 섭외가 잘 됐는데 사실 좀 쉽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아, 그럼요. 저희 워낙 또 19금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래서 네. 그런 게 또 조심스러운 분들은 주로 19금 이야기던데. 네. 어떻게 맞아요. 오늘 한번 털어볼래? 근데 오늘 이렇게 나가면 저희 조회수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두 분 어떻게 강력한 19금 토크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그거 다 준비를 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앞에 그러면... 거는 지금 싹 날려주세요. 예, 뭐 의미가 없어. 저희가 뭐 몇 년 데뷔하고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두 분이 아무래도 네. 이제 조금 조심하는 게 저는 느껴져서 이제 너무 딱 19금으로 가면은 마음의 준비하실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약간 수위 조절을 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 하나씩 매기고 시작하자. 줄 거야? 자연스럽네. 줄 거야? 자연스럽다. 야, 자연스러워. 자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새 거가 아니네. 많이 줬네 벌써. 아니 이거 진짜 우리 아무나 안 줘요. 우리 이거 진짜 안 줘요. 이거 상삼 100%거든요. 상삼 한 뿌리 100%. 지리산에서 뿌리, 입, 그 기둥까지 다 들어갑니다. 기력 보충하셔가지고 공복에 풀어주시게. 먹어도 돼요? 아 공복? 더 원래 상삼은 공복에 먹는 거야? 몸에 쫙 흡수됩니다. 근데 왜 성민이 형만 줘? 아니 이제 지금 까고 있어요. 자, 산삼 순백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사람이 씨만 네. 뿌렸고 자연히 키웠습니다. 네. 리뷰가 만 개가 넘어요. 다시 한번 좀 흔들어 주실래요? 침전물이 있으니까. 아, 네. 침전물이 있을 수도 네. 좀만 더. 좀만. 좀만 더. 좀만 더. 안 흔들지. 네. 아, 이제 침전물 때문에 오해하지 네, 마세요. 침전물 때문에 이걸로 해야 돼. 산삼 한 뿌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고 원 플러스 원에다가 지금 사은품 행사를 너무 이거 진짜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거의 맞아요. 생삼 세 뿌리. 그러니까 진짜 진짜 생삼. 생삼을 드려요. 어, 잠시만요. 가만히 계세요. 지금 또 저희 왔다고 아. 산삼이 또 도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맞지. 근데 이거는 줄 수는 없어요. 보기만 해야 됩니다. 아, 이거 근데 진짜 네. 보여드려야 돼. 네. 이거 초록잎까지 드리는 이벤트 1년에 한 번 있어요. 야. 요거 세 뿌리를 아주 와. 싱싱해요. 이거 두 분한테 드릴 수는 없고 향이라도 한번 맡아보세요. 와, 좋다. 산삼 냄새죠, 산삼 네. 냄새. 야, 먹을까봐 이렇게 떼는 거 봤어, 지금? 아니, 혹시나. 네. 먹을까봐. 안 된다고. 드셔보셨으니까 느낌 그대로 얘기해주세요. 아니, 뭔가 지금 그 건강이 확 오는 것 같아요. 그쵸? 아, 건강이. 네. 활력이 지금 벌써. 저 잠깐 집에 좀 갔다 와도 됩니까? 산삼 시대 네. 관계자 여러분, 저희가 B급 청문회에서 샅샅이. 아, 저희는 PPL 네. 잘하세요. 지금은 산삼 시대! 좋습니다. 1666-1080으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광고 뺏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정신 안 차려? 아, 아니, 그런다고 해서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네, 여기 단가가 비쌀 거 아니야. 우린 그치? 싸요! 아, 그래요? 우리는 맨날 싸지. 어농 어농 아 이거 뭐 봤어야 알지. 어 죄송해요. 어부와 농부. 네. 어부와 농부. 네. 네. 나는 해녀 할게요. 네. 네. 해녀를 왜? 어부와 농부 해녀. 네. 민혜 씨가 네. 확실히 너무 몰라요? 네, 아니 확실히 아쉬워요. 아.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네. 아쉽네요. 약간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B급 청문회 저 같은 느낌이에요. 네. 딱 정리를 해야 돼. 아 근데 진행병이 있습니다 지금. 좀 내려놓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편하게 토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에? 편하게 토크하듯이. 아 편해요. 난 지금 벌써부터 모션 의원을 체크하고 있더라고요. 모션 의원은 좀 이따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게스트 두 명 모셔놓고 자기들 PPI 것만 체크하면 어떻게 PPI 체크만.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네. 자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고민 없으신가? 고민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두 분은 풍성하시네. 예. 우리 최성민 씨, 남호연 씨처럼 풍성하신 분 말고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네. 모션 의원 소개해드릴게요. 그냥 차라리 우리 판넬로 세워요. 우리 얘기도 안 들어. 그러니까 전화 연결을 해 우리랑. 안면 거상하면 이런 예. 땜빵이 생겨요. 야, 그렇군요. 근데 머리를 심으면 이렇게 6개월 만에 생겨요. 그런 여성분들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 게 바로 모션 의원입니다. 어디 있어요 모션 의원이? 강남역 10번 출구 도보로 2분 거리. 엄청 가깝군요. 신논현역 8번 출구에 있습니다. 02533-5881로 예. 전화 상담은 무료입니다. 일로 나오고 있죠 지금. 네. 예, 대한민국 최초로 그 비절개 네. 네. 맞아, 맞아. 수술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모션 의원. 네, 아무튼 오늘 오정TV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우리 산삼시대와 모션 의원 건강코딩 네. 그리고 웨이브 케어까지 어머나 머리 좋아. 네, 여러분 도와줘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정TV입니다. 산삼 먹었으니까 본격적인 토크 해주셔야죠. 네. 아니, 토크할 게 있어요? 콘소에서 네. 그 진행자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예. 아 궁금해요 남자로서. 진짜 궁금해요? 아 진짜 궁금하지. 진짜 네. 남자로서 진 이야기 한번 해보자. 네. 보통 연애 스타일이 네. 낮저 밤이 아니면은 조금 밤에는 조금 수줍어지고 적극적인 여자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좀 더 적극적인지. 적극적이죠. 밤에? 예. 예. 아 그래요? 예. 낮에도 좀 적극적이시고? 낮에도 적극적이고. 이건 뭐라 그래? 낮이 밤이야? 낮에도 이기고 밤에도 이기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 기계입니다 기계. 기계 예를 들어 그분이 만족할 때까지 저는 뭐 끝이 안 나요. 아 진짜요? 네. 야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확인이 안 되니까. 아. 그렇게 되게 된 어떤 단련 방법이나 많이 연애를 많이 했어요? 아 그러니까 좀 팁을 주세요 우리 사정이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게 됐는지. 아니 이게 그 조절이 안 돼요? 에? 조절이 되잖아요. 그 우린 모르죠.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 여성분들은 조절이 안 돼요? 돼요. 아, 옛날에 이경영 씨가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물 조절 잘했네. 아, 그 대사가 그렇게 있는데요. 예, 라면 그래요? 끓였을 때. 예. 여자도 늦게 느끼실 때 조절 되지 않아요? 위치를 바꿔요. 네. 아, 너무 빨리 느낄 것 같은데. 네. 맞아. 여자는 조절이 되는데. 남자도 조절이 되죠. 오. 예, 뭐 약간 천천히 한다든지. 네. 바꾼다든지. 어떤 게 더 힘들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여자가. 네.
아니면 좀 오래 하고 싶어요. 남자 입장에서 우리 최성민 씨는 어떤 게 더 힘들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게 좀 더 편하죠. 아, 편하다. 예, 힘드니까. 왜냐면 길게 하면 이게 한두 끝도 없어요. 아, 좋아도 힘들어요. 예. 딱 적당한 타이밍을 잘 찾아야지 서로. 그러면은 그 적당한 길게 했을 때 모르니까 장타라 그러죠. 그게 대략적으로 한 몇 분? 뭐, 네, 몇 분이에요? 뭐 원아워 아니에요? 말도 안 돼! 한 시간? 네. 아, 잠깐만! 이거 거짓말이 아니니까 사전 준비 단계부터 해서. 아, 그렇죠. 아, 그래도 저... 한 시간이라고요? 네. 뭐 영화 찍어요? 아니 이제 그 사전 준비가 59분이고 그래도 좀 길게 되긴 하나 보다. 아니, 이걸 믿어? 지금? 아, 믿어 나는. 아니 여성분들 저희는 만난 남자지만 여성분들 입장도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좀 길게 한다 장타를 한다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가 아, 이 사람 좀 길게 한다. 그러니까 애무 같은 거 빼고 오로지 그 순간만 저는 한 7, 8분 이상 되면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7, 8분? 진짜? 7, 8분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제가 남편이 늘 얘기하는데요. 남편이 약간 스피드가 좀 있나 보죠? 약간 재봉틀 스타일이에요? 아다다다다다 스타일인가? 이게 7, 8분 동안 뭐 아다다다를 하니까 길게 느껴지지. 우리는 되게 급해요. 이 사람이 하기 전에 내가 빨리 느끼고 끝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 긴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하. 네. 윤희 씨는? 저는 한 20분 정도가 평균이고. 아니 바로 요이 땅 있을 때? 애무 빼고? 아 그래도 충분히 이제 바뀌고 체위를 바꾸기도 바뀌기도 하고 하니까 20분? 뭐 장소를도 바꾸나 20분이면은 뭐 버스 타고 가서 딴 데 가서 해도 20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갈 시간인데 예. 아 그래 저는 한 이제 30분 정도 되면 오래 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 잠깐만 요거 얘기해보자. 나는 그래 오케이 물론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조금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도 있고 좀 그때는 설렘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길게 갈 수 있어. 지금 결혼 10년 차잖아. 네. 근데도 20분, 30분이라고? 20분은 무조건 합니다. 뭐 남편도 그렇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근데 집중을 안 하고 저희는 최대한 다양한 체위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또 항상 남편이 새로운 또 동작 같은 거를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새로운 게 또 있어? 그러니까 뭐 매번은 아니지만 그럼 최근에 했던 새로운 건 좀 뭐가 있을까요? 그래 저도 배워야 같이. 되니까 아니 근데 우리한테 새로운데 여러분한테는 아 그럴 수 있죠 안 새로울 수도 아니 근데 말 못할 거 너무 야해 여자가 위야 남자가 위야? 남자가 위고? 예. 아, 뭐 그만하시죠? 약간 이렇게 뭐 물구나무를 섰나요, 이렇게? 그런 것들. 결혼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다른 체위를 하고 싶은데 이걸 했을 때 뭐지? 이게 어디서 이걸 배웠어? 라든지 아, 물어본다고? 네, 왜냐면 이게 그 아시겠지만 패턴이 그래, 비슷해지잖아요. 진짜. 결혼을 하면 이거 다음 요거 그치. 요거 다음 이제 마지막에는 요거 마무리는 이거 네, 이렇게 이제 패턴이 비슷한데 갑자기 내가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면은 이거 뭐 하는 거지? 라고 오해할까봐 아, 뭔가를 도전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는 여자 입장에서는 아, 이 남자가 그래도 이걸 위해서 좀 노력한다 생각한다 이런 느낌이지 갑자기 그게 안 좋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서로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노력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뭐 회식 갔다 왔는데 좀 늦게 들어갔다 이런 상태에서 그걸 시도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 그건 아니지. 아니 근데 그 보시는 사정이 분들도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경험담을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 짧게 끝내시는 분도 있고 길게 하시는 분도 그쵸.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7, 8분 얘기했으면은 우리 남우현 씨 꿀팁을 줘야 되잖아. 내가 뭐 초를 재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그럴 때 꿀팁이 있어요. 뭐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노래를 틀어놓으면 돼요. 음악. 근데 그 음악이 평균 이제 한 3분에서 4분 대란 말이에요. 네. 그럼 예를 들어 뭐 몇 곡을 들어야 돼? 하면서 네. 예를 들어 뭐 그 질풍가도를 트는 거야.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그러면 야 여자들이 그걸 듣고 흥분을 한다고? 아니 남자가 그걸 하면서 근데 여자들 여자는 너무 싫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면 잔잔한 노래라든가 아... 뭐 그 이태원 클래스 OST 있잖아 나를 봐 이야 하면서 노래에 심취해서 노동요가 아니지 주인공이 되는 거야 확실히 우리 호연님은 경험 없는 것 같지 수총각이에요? 혹시? 왜 수총각이에요? 그 노래가 한 두 곡 하잖아요? 그러면 8분이 넘어가요 아 그래요? 아 이거 모르시는군요 네. 남원 씨가 그 개그맨들 사이에서도 저희 그 B급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네. 여자가 상당합니다. 보시는 거보다는 네. 사나워요. 아 사나워? 약간 얘가 날카로워요. 그래서 약간 삐족하거든요. 그래서 삐족이라니! 아 아니요. 아, 진짜. 아니요. 자기는 대가리.
빨리 얘기하고 말이야. 네. 왜 나한테 동생을 아 약간 제가... 헤어스타일처럼 뾰족뾰족하군요. 저는 약간 치파수고 저는 치파수. 이분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아폴로! 이... 아니 아폴로래! 송곳? 아니, 아폴로가 아니고 아폴로는 대가리가 없잖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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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고 그냥 네. 끝나지 아니죠 아니죠 여성분들이 네. 얼마나 자지러져요 진짜 아, 네. 이거 안 먹어도 돼요 나는 약간 반전 매력이 있나? 네. 기술로 승부하는 스타일이세요 그러면은? 아 저는 그거 아마 싫어할걸요? 뭐요? 저한테 술 먹고 한번 고백을 했거든요. 아 뭐야? 아니 무슨 본인은 방송이... 본인은 체위를 안 바꾼대요. 왜? 어머, 한 자세만. 왜? 아예 아예. 그게 좋대요. 에. 갑자기 작아지나? 정자세만. 그 막 하는 거보다 뭐 테크닉도 테크닉이지만 그런 거보다 대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분위기 하면서 여성분들한테 그 최대한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가슴에다도 대화하고 이제 막 그 부인들한테 대화를 하면서 너 여기 잘 있었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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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대화가 긴 곳이 어디예요? 자,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곳. 자 빨리 대답해요. 지금끼리지 뭐. 이게 제일 중요하대요. 끝나고 나서도 같이 대화 팔베개 해주면서 땀 닦아주면서 이런 거에 이제 같이 이제 호르몬이 제가 알기로는 준비가... 빨리 끝내놓고 대화를 하면서 본인이 충전을 하고 한 번 더 하려고 대화를 시도한 그래서 그 노래가 한 번 더 나에게 질풍 같은 용기를 샤샤 하면서 근데 왜 체위를 안 네. 바꿔요? 이유가 아, 있어요? 아니죠 그거죠 이게 그 체위를 아니 체위를 바꾸죠 바꾸는데 네. 선호하지 거, 않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호하지, 선호하지 않는 게 충분히 더 느낄 수도 있는데 굳이 여성분들이 느낄만 하면 잠깐 바꿔봐.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싫다는 거죠. 아, 여자가 바꾸고 싶다고 하면 바꿔줘요? 아, 그럼 바꾸죠. 그럼 바꾸는데 개인주의를 하셔라. 야 갑자기 이 자세 해봐. 이 자세 해봐. 그럼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느낄만 하면 체위 바꾸고. 맞아. 느낄만 하면 바꾸고. 느낄만 그래. 하면 바꾸니까 이게 또 아다리가 안 맞는 거야. 대화하면서 느끼는 게 더 좋지. 네. 막 이렇게 막 몸적으로 막 이런 거를 저는 좀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 하려고 누웠는데 왜 대화를 하냐고. 아니 근데 나 하면서 교감은 안 해요? 남호연 씨 말도 너무 이해가 돼. 같이 아이 컨택하고 서로 살짝 맥다면서. 같이. 아 하면서 김치찌개 먹었어? 아이 그런 대화가 아니잖아. 말고. 야 이따 끝나고 스파게티나 먹으러 갈까? 아 진짜. 그러면은 확실히 조금 적극적인 여자분은 두 분 다 약간 본인이 조금 리드하는 스타일이네요. 그렇죠. 네, 네. 네. 둘 다. 자, 그리고 또 밸런스 게임 중에 하나가 아, 지금 밸런스 게임이었어요? 밸런스 뭘 한다고 설명을 좀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본 야동 목록을 공개하고 200억 받기. 야. 쏠쏠한데. 그리고 그냥 살기. 요것 중에 하나. 예. 남은 씨 뭐예요? 야동 뭐 제가 본 거 공개할 수 그래. 있습니다. 오. 예. 굳이 뭐 내가 왜냐면은 그냥 게 있어요? 그냥 살기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자신 있게 공개할 수 있으면 너 나 이런 야동 봤다. 근데 공개를 안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이상해. 그치. 변태. 얌전한 고양이가 부토막이 먼저 올라간 것처럼. 근데 네가 나는... 보고 싶지 않았는데도 본 것까지 다 공개돼야 돼. 목록으로 쫙 리스트가 지금까지 본 게 쫙 나와야 돼. 나는 떳떳하게 외쳐. 나는 한결같은 약간 그렇군요. 그런 거. 한결같은 게 있어요? 예, 네, 저는 약간 네. 뭐죠? 어디? 한결같은 거? 어디 스타일? 저는 동양이죠. 네. 그렇게 영상을 보고도 대화를 하신다고. 제가 그 일본어만 늘었어요. 영상 자막 있는 것만 찾아요? 전 자막 있는 것만 찾거든요. 아침에도 자막 보고 왔어요. 공부합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또 제2외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자막 있는 거를. 아니 왜 형 뭐 이상한 거 봤어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 그냥 살아야죠. 아 공개하면 아, 진짜? 예. 네. 오 200억 안 받고? 예. 왜? 안 그러면 이민 가야 돼? 아니 뭘 받길래 그래? 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뭐 우연히 받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연히 근데... 보게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누가 이제 보내줬구나.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거 아니에요. 나의 취향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뭐 자주 본 것들은 이제 자주 본 거가 이게 리스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러면 저는 그냥 우리 성민 씨 취향은 어떤데요? 예? 네? 궁금하네 갑자기. 아, 좀 다양한 쪽이세요? 네. 아니면은 딱 특정 어떤? 아 다양하죠. 그날 그날마다 다르긴 하는데. 아 진짜요? 아, 진짜 네. 매일 달라요? 그렇죠. 좀 선호하는 거. 요즘 선호하는 건 네. 뭡니까? 아 요새는 그렇게 마사지 하는 게 좋더라고요. 아 근데 마사지가 네. 마사지사가 여자인 경우가 많아요? 남자인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남자가 나를 왜 만져요? 아니! 아니! 아 마사지사가 네. 아 해주는 게 그렇죠.
아~ 남자 마사지 사가 있는 걸 봅니까? 여자 마사지 사가 있는 걸 봅니까? 그전에는 여자 마사지였는데 지금은 남자 마사지인 것 같아요. 아, 왜 이게 좀 달라요? 근데 이거를 이럴 거면 난 잘해서. 200억을 받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지. 나처럼 공개를 해, 그냥. 아니, 이럴 거면 얘는 공개도 안 하고 200억을 받았는데 나는 공개를 하고 200억도 못 받고 이게 뭐예요? 마사지가 어때서요? 이게 마사지가 왜 약간 그런 설레는 포인트가 있냐면 부위를 옮겨가면서 나오는 약간 짜릿함이 있고 공감하시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보통의 어떤 그 속옷 같은 걸 입고 시작을 한단 말이야, 처음에는. 근데 거기가 이제 약간 오일에 젖어가는 아, 그걸 봤을 때 흥분이 된다. 제가 왜 좋아하냐면 이건 내가 와이프한테 해볼 수가 있잖아. 마사지를 해주면서 와이프 너무 사랑하는 구나. 예, 와이프한테 해줄 수가 있으니까. 네. 다른 것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채찍을 때리거나 뭐 이렇게 막 아, 그런 타입이에요? 아니,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건 내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웬만하면 이제 와이프한테 할 수 있는 것들을 우와. 보는 게 이제 약간 그런 것들이. 형수님 팔에 무슨 자국, 채찍 자국 있던데. 아니요, 지금 우리 와이프는 아주 미끌미끌합니다, 지금. 어쨌든 그걸 보고 와이프한테 해줄 것까지 생각한다는 게 대단하다. 네. 자, 두 분이 선호하는 게 몸매와 얼굴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아, 몸매가 중요해졌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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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매가. 왜요? 몸매는 자기 관리를 한 거니까. 오. 네, 내 관리를 한 거잖아요, 여성분이. 네. 남자들은 약간 나이 들수록 진짜 내려가나 봐요. 시선이. 아. 얼굴에서 이렇게 쭉 더 아래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너 그냥 얼굴이라고 해. 너 얼굴. 얼굴에다도 하니까. 얼굴이 중요하세요? 뭐라고? 뭐라고? 얼굴에다도 하니까 네가 얼굴이라고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도 폭로할 게 있습니다. 성민이 형 철저히 몸매입니다. 왜냐면 술자리에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뭐예요? 형 몸매 좋은데 왜 사랑나는 때 어떻게 하려고? 야, 체위 바꾸면 되잖아. 예. 그러니까 얼굴 안 보고 그냥 몸매 좋으면 체위만 바꾸면 되니까.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그러면 우리 여성분들도 궁금하네요. 남자 얼굴입니까 몸매입니까? 저는 몸매입니다. 저는 얼굴 몸매 다 돼도 너무 속궁합이 아예 안 맞으면 아예 못 만나요. 아, 그건 그쵸? 100%죠. 네. 네. 여성분도 오해하는 게 암만 몸매 좋은 여성이나 암만 얼굴이 이쁜 여성도 예를 들어 그 아까 속궁합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안 맞는 분들이 꽤 많아요. 남자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도 딱 그냥 흥분이 안 될 때도 오! 왜 이러지 할 정도로 안 맞는 분이 있어요. 그 안 맞는 매력이 못 느끼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예요? 느낌이라 그래. 이게 안 맞는 거야. 뼈랑 뼈가 좀 안 맞아서 약간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약간 저런 얘기도 하던데 약간 위치가 좀 다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원래 길게 연애하셨던 분인데 새로 연인을 만나면 근데 그 위치 때문에 뭔가 좀 불편해서 이제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위치가. 그래서 저 그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사랑과 전쟁인데 거기서 너무 능력 있는 변호사 와이프 몸매도 좋고 커리어 우먼인데 남편이 그분한테는 안 하는 거야. 근데 매번 자기가 밥 먹는 백반집 그 이모랑 이제 사별한 이모인데 너무 잘 돼. 그분이랑은 하필 또 사별했어. 너무 잘 맞아. 어머나. 그거 뭐 풍채도 지금 있는 분인데. 그분이랑은 또 너무 잘해가지고 예, 이혼 소송까지 막 가는 예도가 있는데 그렇게 극단적 보통 여자들은 속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되게 확연히 느껴지거든요. 네. 어떻게 느껴져요? 이미 딱 들어왔을 때부터 남자들의 어떤 사이즈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크다고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나랑 딱 맞는 아구가 맞다고 하죠. 네, 맞아. 막 그 흥분의 포인트에 딱 닿고 그래서 잘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느껴지는 이건가 그러면은 그 했을 때 사랑을 나눴을 때 좋다 싶으면은 처음에 좋다 싶으면 이 감기적 앉는데 아니 앉는데 꽉 앉지 그러니까 앉는데 근데 네. 갑자기 안 맞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팔 이렇게 하신대. 맞아요 있어요 이게 이렇게 앉는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해야 돼. 형수님 요새 어때? 안아줘요 형수님 이렇게. 아유 뭐 늘 그냥 곡소리예요. 뭐 이렇게 곡소리야. 아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만약에 진짜 좋아. 이게 들어왔을 때 내가 느낌이 너무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빼지 않기 위해 내 몸이 약간 따라간다든지 다리로 감는다든지 팔로 감는다든지 아나콘다 뱀 감듯이 싹 약간 감으려고 하는 게 본능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막 처음 들어오자마자는 나는 못 느끼는 것 같고 아 그래? 응, 그냥 이제 맞춰가는 거지. 막 이렇게도 맞추고 저렇게도 맞춰서 맞춰지는 사람이 있고 네.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이제 포기하는 거지. 어떤 그런 성적인 상황에 대해서 각자들만의 판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실내, 야외 이런 장소에 대한 또 판타지. 아, 장소는 무조건 실내예요.
나도. 네. 아 진짜? 야외는 힘들어요. 내가 해보진 않았어도 약간 이런 거 되게 좀 상상을 해봤다. 판타지 있다. 아 친구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친구가? 아파트 옥상에서 하면은? 한 적이 있었다고. 에이. 근데 그게 너무 스릴이 있었대. 왜냐면 그 한 7, 8시쯤에 네. 그 해질 때 이렇게 옥상에는 이렇게 불이 꺼져 있는데 불이 싹 켜져 있잖아요. 에이. 그 사람들은 일을 하는데 나는 거기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지. 옥상을 다 지켜보면서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좀 자기가 너무 흥분됐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와, 흥분될 것 같아요. 친구가 그랬다 이거죠. 콧구멍은 왜 커지시는 거예요? 네? 갑자기? 우리 호연님은 저는 실내 야외. 저도 실내. 예. 야외는 있어요 혹시? 야외 아니요. 야외는 예. 다들 없네 경험이. 아니 야외 있어요? 나는 없죠. 근데 왜 나 우리는 뭐... 아니 혹시나 있을까 해가지고요. 아니 본인도 아니, 없는데 왜 우리한테. 아니 그럼 윤혜 씨 상상해본. 네. 그래. 안 해봤지만 상상해본 어디? 야외 어디에요? 저는 야... 다 지붕이 뻥 뚫리고 겉이 다 투명하고 다 밖에서 다 보이고. 아 거기서 해요? 그럼 어항에서 한번 해요. 어항에서. 어항이잖아 어항. 그런 거지. 저쪽에서는 나를 못 보고. 날 봐 보여야 돼. 그러면은 취조실밖에 없어요. 저기 검사 취조실밖에 없어. 저쪽에선 보이고. 아 뭔가 다른 사람이 날 봐줬으면 하는 약간 그런 아까 판타지가 보고 있진 있구나. 않지만 누군가가 볼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주는 약간. 서초법원 한번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취조실. 저희 또 친한 검사님이 계시거든요. 네, 장소 대여를 한번. 네. 아 그렇구나. 나는 약간 그런 의미에서 누가 나를 봤을 때 흥분되는 포인트는 1도 없는 것 같아. 본인이 볼 때가 더 흥분되는 거야? 남이 하는 걸 많이. 차라리 내가 몰래 보는 게 더 설레지. 내가 하는 거를 누가 봐줬으면 좋겠는 그런 심리는 없는 것 같아. 두 분은 어때요? 만약에. 보는 거보다 저는 예전에 그 제가 처음 서울 올랐어요. 아직도 네. 기억나는데 그 영등포에 네. 개그맨 시험 보러 왔다가 네. 하루를 자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잡았는데 되게 한 3만 원짜리를 잡았단 말이야. 허름한 데를. 근데 와 아직도 기억나. 콘센트 있죠? 이 콘센트. 네. 거기가 구멍이 떨려있어서 옆방이랑 옆방이 뚫려있어요. 엄마야. 근데 보이진 않는데 소리가 그냥 내가 옆에서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거야. 와. 근데 그 둘이 연애를 하는데 어머나. 우와 이건 미치겠는 거예요. 더 흥분돼요? 더 흥분되죠. 내가 이렇게 누웠는데 여기 바로 옆에서 막 그 사람은 막 거의 뭐 그냥 뭐 그냥 난리 났어. 애를 낳투만. 우리 이거 보시는 막 이거 보시는 우리 사정이 분들 궁금하시다니까 저희가 베스트 댓글 달아주신 분에게 최성민 씨가 DM으로 그 모텔이 어딘지 아직도 있어요. 콘센트 영등포 그 모텔이 어딘지. 예. 와 그래서 그거를 주소 좀 알려주세요. 보려고 해도 뭐 어디 안 이게 작으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봐? 근데 그 저는 소리가 좀 더 야하다. 네 보는 거보다. 소리가 좀 더 이 오더라고. 맞아 주는 게 있지. 네. 남자 둘인 상황과 아 또 이런 상황이 왔어요. 이게 마침 여자가 둘인 상황. 예. 근데 죄송한데 이게 어떤 방송이죠? 오정 TV. 저는 차라리 여자 둘이 낫지 그럴 거면. 여자 둘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어요? 남자 둘이 더 저를 감당을 못 할 것 같아서 한 분이 좀 더 이렇게 약해지니까 그러면 그분을 배려 차원에서. 밸런스가 너무 안 맞는다? 네. 전 여자들. 여자들. 이거 되게 특이하죠? 왜 놀래요? 뭐가 달려있어요? 여자 둘이 훨씬 더 흥분될 것 같아. 여자랑도 키스를 할 수 있어요? 그래. 할 수 있어요. 보통 여자 둘인 상황에서는. 네, 제 취향이에요. 얘는 제 취향이에요. 너 나랑 할래?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여자 몸이 훨씬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사랑을 나눌 때도 나는 내 몸을 보는 게 좋은 거지. 그래. 아니 뱃살이 좀 나오셨다고 그때 방송에서 정영진 씨 나왔을 때. 네 맞아요. 네, 근데 뭐가 아름다워요? 아니 솔직히 뱃살을 다 공개한다면서요. 그게 뭐가 아름답습니까? 정영진 씨도 그게 의문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자한테 그거 보여줘야지 안 쪽팔리지. 남자 둘이었어 봐. 계속 팔리지 그게. 아니 여자의 창피한 게 싫은 거야 남자한테 보이기가. 않아요? 네. 남자는 거의 여자 둘을 택하겠지. 그런 거 같더라고. 네. 남자 둘을 택하는 사람이 있으려나? 근데 제가 이제 보잖아요. 그 남성 둘 나온 영상들을 보면 아 그런 영상이 있어요? 네. 수컷들이 싸우는 느낌이 아니고 서로 약간 되게 배려해주는 느낌이에요. 여자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네. 그 뭐 파트너십이 있나 보죠, 그들은. 네, 패턴이 있나 보죠. 아 오늘 진짜 두 분 되게 많은 이야기 들려주셔가지고. 아 뭐 끝이에요? 무슨 이야기가 저희가 이게 뭐예요?
이제 네.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뭐 했죠 지금 저희가? 이게 토크쇼가 아니고 그냥 우리 그냥 성생활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200억도 안 받고 다 그냥 다 얘기해. 커피 한 잔 주고 이거 산삼 뭐 액기스 이거 하나 주고 그냥 최성민 나무현 성생활 어떠세요? 궁금하니까 그냥 전화 연결로 하지. 잠깐만, 니네 썸네일 뭘로 할 거야? 또 하나만 정해주고 가세요. 안 알려줘. 이런 것들 좀 솔직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 맞아요. 많이 숨겼는데 맞아요. 아, 지금 뭐 이런 방송도 많고 뭐 이렇게 쑥스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숨기는 분들이 저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래요, 나무현 씨처럼. 네. 아니요, 저는 오픈 다 했는데 해보신 내가. 아, 보면 볼수록 볼매시네. 아, 귀여워. 귀여운 매력 있으시네. 네. 왜 여자들한테 인기 많은지 알겠어요. 아예, 끝날 때쯤에는 알게 됐네요. 네. 나주도 감사드리고 네. 또 인사해주세요, 마지막 우리 사정이 분들에게. 네, 자 우리 사정이 분들 오늘도 사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채널 콘텐츠 제작소도 좀 많이 와주시고 오늘 즐거우셨다면 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호연 씨. 네, 한 번 더 불러주신다면 네, 저희가 또 다른 성생활로 네, 또. 네. 아니 자주 불러주세요. 저희 그 바로 옆이에요 사무실이. 아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서. 네. 아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지금은 토크쇼만 하지만 같이 뭐 맥주 한 잔이라도 먹으면서 그러니까, 또 터는 게. 왜냐면 두 분이 술자리에서 또 더 웃겨. 그게 또 재밌어. 아 그래요? 네. 그럼 재밌겠네요. 네 다음에는. 이거 너무 기계적 아니야?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계적 아니 여러분 딥페이크 아니에요.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조금 땡겨서 오프닝부터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면 다 들으면서 이미 다른 걸 하려고 이미 눈은 여기 가 있고 아 그러셨군요. 딥페이크만 얘기하고 있어.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아니 처음 뵈가지고 저는 약간 되게 낯설었는데 또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니까 실수할까봐 빨리 지금 가야 되는 시간인가 봐요. 빨리 갔으면 좋겠거든요. 예, 지금 네. 게스트분이 다른 게스트분이 또 오셨네요. 예,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네.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